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두타산 사마사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마사의 법룡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사는 강원도 동해시 사마동 두타산에 있는 아주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절은 서기 642년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1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는 절입니다. 사마사는 천년 고찰인 때문에 이 절에 얽혀있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런 걸다 생략하고 주변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로 합니다. 범종각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사마사의 범종각의 출연을 촬영은 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 내용과 같은 다른 절의 출연을 여기다 게재를 했습니다. 글씨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라. 원은 원한다는 뜻이고, 소망을 한다, 원한다는 뜻이고, 차는 이것 찾자입니다. 여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원한다. 뭘 원하느냐 하면은 종성. 이 종소리가 뭐뭐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변법계라. 변은 두루두루 퍼진다는 뜻입니다. 법계는 바로 부처님의 법이 통용되는 이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원컨대 이 종소리 두루두루 법계에 퍼지소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요, 철이유명실계명이라. 철이라 하는 것은 철이산을 뜻합니다. 불교의 우주관에 이 우주의 제일 바깥에는 철분이 많은 철이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철이산 너머에는 아주 거룩한 어둠이 있고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철이라 하면은 상징적으로 철이산 너머의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암이란 말은 거룩한 어두움이라는 뜻이고요. 실은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실자고, 계명이란 말은 모두가 밝아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의하면은 철이산 너머에 지옥의 깊은 어두움도 다 밝아지시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삼도이고 파도산이라. 삼도는요, 이생과 저생과 레세, 그 삼도의 고통은 고는 고통입니다. 삼도의 고통에서 떠나서 파도산이라 일로 옵시다. 파는 파괴한다는 뜻이고, 도산은 도산지옥입니다. 지옥의 한 종류 중에 도산지옥이라는 지옥이 있는데, 이 도산지옥은요, 아주 잔디처럼 조그만하고 날카로운 칼이 온 천지에 땅에 가득가득 칼날이 뾰족뾰족 위를 보고 있는데, 그 칼날이 있는 그산 위를 지옥의 옥졸이 죄인을 맨발 벗기 가지고 무자비하고 하게 막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칼이 죄인의 갈등까지도 꼽혀 올라오고 피가 나고 뭐막 뼈가 부러지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주는 지옥을 도산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가 들리면 삼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도산지옥의 고통도 다 깨지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삼도와 도산지옥의 고통에서 떠나,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일체 중생 성정각이라. 일체는 모두라는 뜻이고요. 중생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을 뜻합니다. 예, 모든 중생이 성은 뭐냐면 이룰 성자입니다. 이루게 하십시오. 뭘 이루게 하느냐 하면은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정의하면은 모든 중생들 바른 깨달음 얻게 해 주소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해 봅니다.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두루 퍼져서 처리산 너머의 지옥의 깊고 어두움도 다 밝아지며 삼도와 도산의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들 바른 깨달음 얻게 해 주소서. 예,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두타산 사마사 범용각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